지금 내부에서 어떤 분들이 했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저희들이 의심하는 건 이런 거죠. 적어도 MBC와 뉴스타파의 방심이 내부 직원의 개인정보 유출 또는 방조 또는 조력, 협업이 있지 않았는 의심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. 사실 나도 모르겠어요. 그래서 봉시욱 저 참고인 좀 제가 여쭤볼게요. 이게 제가 기사를 유시머리가 뉴스타파 기사를 자 이런 권익 국민권익위 신고서를 토대로 이 신고서를 기반으로 취재했다고 돼 있어요. 그러면 뭐 취재원은 밝힐 수 없겠지만 적어도 제가 갖고 있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? 네. 뉴스타파가 제가 보는 취재 기자가 기사에 보니까 두세 명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가족들을 다 어떻게 관계를 찾아냈습니까? 대단한 취재력인데. 대단하죠. 대단해. 네. 어메이징이네. 한번 설명해 예, 네, 보세요. 어떻게? 그래서 저희가 탐사보도 매체고요. 한 가지 지금 의원님들 잘 모르시는 게, 모르는 게. 네, 거기 IP 주소가 있습니다. IP 주소. IP 주소가 뭔지 아세요? 그 접속을 하면, 예를 들면 가족은 하나의 컴퓨터 한 집에서 그 만약에 그 민원을 냈다고 하면 하나의 IP 주소가 그 있겠죠. IP 네. 주소를 파악하는 것을 기계를 그러니까 지금 갖고 자꾸 주민망 같은 걸 아니, 말씀하시는데 주민망이 아니에요. 이거 그놈을 아니겠죠. 저희가 뭐 접근할 수 없을 뿐더러 그리고 뭐 MBC는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. MBC는 저희가 그거 하는지도 몰랐고 저희도 나중에 네, 알았는데 한번 설명해 IP를. IP 주소를 보시면 일단 가족은 파악이 되겠고 그리고 아까 뭐 김웅수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딸들 블로그 같은 거잘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이메일 주소가 있고 이름이 있고 구글링하면 블로그가 적어도 나오죠. 잠깐만 네. 그 봉지욱 참고 그러니까 지금 방심위의 내부의 조력 없이 순수하게 이름 올린 걸 270개를 다 조사를 했다 네, 이렇게 말씀하고 싶은 네, 거예요? 그렇게 했고요. 네. 277건 전체 방송 민원 중 207건, 207건이 유일임 위원장과 관련된 민원들입니다. 그걸 하나하나 다 일일이 확인하면서 했다는 거예요? 계속했고 지금 최근에도 공정언론국민연대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이분들이 또 계속 속출해서 나오고 있어요. 예를 들어서 그럼 누나의 그 아들 있잖아, 조카. 네. 생질이 캐나다 갔다는 것을 어떻게 알고 캐나다 가서 갔다는 건 MBC가 보도했고요. 그분 캐나다 가지는 않으셨고 네. 제가 그날 그 곱창집 유일임 위원장 누나 곱창집 가니까 거기 계시더라고요. 만났어요. 그래갖고 저한테 자기 곱창집 자랑을 하다가 갑자기 이분이 없어지셨어요. 알고 보니까 유일임 위원장 그 쌍둥이 동생분이 저랑 헤어질 때 형한테 전화할 거라고 그랬거든요. 형한테 바로 전화를 한 모양입니다. 그래서 예, 그분이 없어졌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의심을 한 건데 네. 아마 그 부분은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어요. 저하고는 좀 세대 차이도 있고 해서 취재 방식이 아니, 옛날하고 IP 이거 주소라는 거 일종의 집 주소랑 비슷한 거라서요. 네. 그걸 어떻게 다 파악했다 이거죠? 네네. 아니, 그게 이제 뭐 저희가 입수한 자료에 있었고요. 그걸 기반으로 분석을 충분히 할수 있었습니다. 네. 입수한 자료. 저희가 어떤 뭐 아무것도 없이 맨땅에 저희가 만들어서 한건 아닐 거 아닙니까? 저희 나름대로 뭐 예를 들면 옛날에 그 미국의 펜타곤 페이퍼스 같이 뭐 어떤 자료들을 입수했겠죠. 거기에 그걸 가지고 네. 기본적으로 그 예, 민원인 정보에 그다 포함되어 있는 것들인데 네. 네. 예. 그게 예, 그 김만배 신학림 녹취록에 나온 내용이고요. 그래갖고 저희가 김만배 신학림 녹취록을 그냥 보도한 게 아니고 검증을 해봤더니 실질적으로 김만배가 이경재 변호사를 통해서 최순실과 연결이 되는 그런 그 정황이 확인이 된 겁니다. 그래서 본인이 예, 얘기를 한 겁니다. 네. 그렇게 이제 김만배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. 그 부분은 아마 곽상도 의원의 재판에서 지금 다 터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